잘 보세요, 여러분. 자, 저는 DIV를 하나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죠, 여러분? 꺽쇠가 뭐예요? A, 그러면 뭐다? 부모, 자식, 관계죠. 네. DIV의 꺽쇠인 자식, A. 그 다음에 HRF는 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인 A, HRF 샵. 다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세상에 A 엘리먼트가 몇개 있는 거죠?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A의 개수. 그쵸, 두 개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자, 네이버로 가는 거를 녹색으로 바꿔달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A라고 검색해서 컬러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린이라고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네이버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럴 때뭘 써야 되냐? 자, 요걸 쓰시면 됩니다. 네. 앞에다가 DIV를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DIV 꺽쇠. 자, 요거 우리 배운 적 있죠? 이게 뭐예요? A는 A인데, 그냥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A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A는 A인데, DIV의 자식인 A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지금 요거밖에 없죠. 자. 그리고 제가 일단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서. 제가, A의 컬러는, 뭐라 할까요? 핑크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A가 이렇게 핑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A의 컬러를,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첫 번째 스타일리스트랑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가 서로 다투는 경우가 생기죠. 그쵸? 얘네가 서로 다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배경 담당하고 얘는 색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얘가 먼저 찾아가요? 얘가 먼저 찾아가요? 당연히 얘가 먼저 찾아가죠. 그쵸? 얘가 먼저 몇명 찾아가요? 얘네 두개 찾아가서 핑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찾아가서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배우 입장에서는 나중에 온 사람 말을 들어요? 아니면 처음 온 사람 말을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마디로 말해서, 얘한테 두 명이 찾아와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겹친다. 그러면은 뭐다? 배우가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한명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왕이면 뭐다? 나중에 들어온 여성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큰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선택자라고 하는데, 선택자. 이 선택자가 길면 길수록 얘 파워가 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비록 요 A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 있다 하더라도, 자, 이 A가 몇명 찾아가죠? A니까 얘 찾아가죠? 얘한테 블랙, 얘한테 블랙인데, 지금 이첫 번째 녀석이 누구 말 들어줬어요? 다시 한번. 자, 얘가 누구만 찾아가요? 얘는? 딱 DIV하는 요거, 요것만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A가 여기 찾아가서 여기 블랙으로 해주세요, 블랙으로 해주세요 하는데, 얘는 뭐예요? 말을 듣죠? 얘는 왜말안 들어요? 이해되시죠? 이 녀석의 파워가 더 셉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두 개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똑같다면은 이 배우는 둘 중에 어느 거? 아래 거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테이블 밑에 tbody 밑에 tr 밑에 td 다섯 개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테이블의 자식은 얼마죠? 몇 개죠?
테이블의 자식. 여기서 헷갈려하시면 안됩니다. 테이블의 자식은 잘 보세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TR은 TR의 부모가 누구예요? T바디잖아요. 이해되시나요? T바디의 부모가 누구예요? 테이블이죠. 그렇다면은 얘의 아빠의 아빠가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자식의 자식은 얘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자식이라고 하면 누구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학렬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인 거예요, 지금? 한 명이에요, 여러분. 자, 테이블 손자 몇 명이에요? 손자는 뭐죠? 자식의? 자식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테이블의 증손자는 몇 명이에요? 자식의 자식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다섯 명. 자, 그렇다면 TD가 다섯 개, TR이 한 개, T바디가 한 개. 자,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이에요? T바디 하나, TR 하나, TD 몇 개? 다섯 개. 자, 이 어감을 잘 기억하세요. 자, 단군의 후손은 몇 명이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네, 북한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교포까지 합치면 뭐, 1억 명 넘는다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단군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그 당시에 단군이 뭐 1억 명을 낳았겠습니까? 네. 뭐 한 10명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식과 후손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후손은 뭐예요? 얘로 파생된 것들 싸그리 다 되는 거고 자식은 뭐다? 바로 밑에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맞춰보세요. 자, 이거 몇 개예요? 맞춰보세요. 자, 테이블 밑에 있는 T바디,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 이런 이 종류를 만족하는 거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제가 더 쉽게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검색.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자, 테이블로 검색하면 몇 개 나와요? 한 개. 여기서 주의하세요, 여러분. 테이블이라고 해서 테이블 안에까지 다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여러분 테이블과 T바디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테이블은 테이블이고 티바디는 티바디. 아빠랑 나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 엄마랑 나랑 다른 사람이고. 테이블은 뭐예요? 누구만? 얘만 짚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면 몇 명 검색돼요? 이렇게 검색하면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 티바디 몇 개 있어요? 한 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티바디는 티바디인데 누구의 자식인? 테이블의 자식인 티바디.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TD 하면 몇 개예요? 이 세상에 TD 몇 개다? 한 개, 두 개.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TD는 TD인데 누구의 자식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T바디의 자식인 TD가 몇 개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두 개라고 하면 안 돼요. T바디의 자식은 오직 누구밖에 없죠? TR. 자, 우리 부모 자식 관계 배웠죠? 여러분, 얘의 부모가 누구예요? TR. 얘의 부모 누구예요? T바디. 얘의 부모 누구예요? 테이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T바디의 자식인 TD는 뭐예요? TD든 TD인데 오직 누구의 자식이어야 돼요? T바디의 자식이어야 돼요. 그런 TD는 이런 TD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맞춰보세요, 그럼 이거. 이게 몇 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T바디의 자식인 TR의 자식인 TD. 이런 복잡한 조건을 만족하는 TD는 이 세상에 몇 개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T바디 하면 몇 개예요? T바디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얘 자식인 TR이 뭐예요? 얘잖아요. 얘 자식인 뭐예요? TD. 몇 개죠? 네, 여러분. 네. 잠깐만요. 네. 요거를 설명 드릴게요. 자, 다시 설명 드릴게요. 다시. 자, 이 세상에 엘리먼트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두 개.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름 몇 개야 이 세상에? 테이블 하나, 티바디 하나, TR 하나, 다섯 개예요. 자, 누가 형이에요? 4번, 5번 중에. 4번이 형이고 5번이 동생입니다. 얘 부모는? 네, TR. 그러니까 요거 요거? 형동생 관계 있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얘네들이 형제인데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형동생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감싸는 엘리먼트를 뭐라 그래요? 부모라고 합니다. 얘는 누구에 의해서 감싸졌죠? TR이죠? 그러면은 이 TR과 TD는 부모 자식 관계. 얘가 부모고 이게 자식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그가 뭐인 거? TD인 엘리먼트를 찾아라. 그럼 이 세상에 그런 건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그쵸? TD의 어떤 거? 자, 형 선택자는 없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형은 없고 동생은 있어요. 이게 여기 선택자가 길어지면은 항상 그것만 보면 돼요. 가장 마지막 것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길면은 결국에 누굴 찾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TD를 찾겠다는 거예요. TD는 TD인데 누구의 동생인? TD의 동생인 TD. 그러면 그런 건 지금 몇 개 있죠? 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은 테이블 TD.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자, 꺽쇠는 뭐였어요? 바로 밑에 단계에서만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띄어쓰기는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후손 선택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엘리먼트 안에 있는 TD, 그러니까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이 TD 두 명은 테이블 안에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테이블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검색하면 몇 개죠? 테이블 안에 있는 TD는 몇 개다? 그죠, 두 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자, 꺽쇠가 뭐라고 했죠? 그쵸, 자식. 그렇기 때문에 TD는 TD인데 테이블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밑단계에 있는 것은 어차피 테이블 밑단계는 뭐밖에 없어요? 티바디밖에 없다. 네. 아무튼 요게 네. 부모 자식, 그러니까 이거 요게 뭐라고요? 요게 자식 선택자. 이거 그냥 띄어쓰기가 뭐예요? 이거는 후손 선택자. 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거 몇 개예요? 이렇게 하면 DIV 띄어쓰기 A 한 몇 개예요? 그렇죠. 왜 한 개죠? 이 띄어쓰기 뭐라고요? 그렇죠. DIV 안에 들어있는 A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이것도 한 개예요? 이건 뭐예요? DIV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DIV 뭐예요? 자식인 A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긴 한데 뭐다? 바로 밑에 붙어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DIV 안에 A가 총 몇 개 들어있죠? 총 몇 개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후손인지 아시겠나요? 안에 들어있는 게 왜 후손이에요? 어쨌든 DIV 안에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DIV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어쨌든 DIV 안쪽에 A가 몇 개 위치하고 있죠? 하나, 두 개.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검색했을 때 몇 개가 검색될까요? 자, 맞춰보세요. 2번 검색돼요? 안 돼요? 4번은 2번 되죠? 네. 2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식이라서. 그러면 4번은 왜 안 되죠? 그쵸? A가
그냥 A가 아니라 DIV의 무려 뭐예요? 자식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패턴을, 이 패턴에 해당한 엘리먼트 몇 개예요? 그렇죠? 2번, 4번. 이 차이 아시겠나요? 네.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일단은 꺽쇠만 쓰세요. 일단은. 네. 아무튼 자, 자식과 후손 선택자였습니다.